넷 중에 본승이가 아마 제일 여자 심리는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가 그럼 몇 등 정도 할 거 아니야? 우리 넷이서. 내가? 여기서 거의 3, 4등을 다투지 않을까. 누가 1등 했는데? 좀 태준이 형이 좀 섬세한 것 같아요. 보면 그냥 가볍게 웃어주지 뭐. 얘는 그냥 웃어만 준대. 야, 말 좀 해. 왜 웃기만 해? 방청객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좀 대화가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쪽을 내가 또 관심 있어 하니까 그런 게 좀 맞지. 그냥 무조건 여자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평화롭게. 근데 그거를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어딜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들고 가면 돼. 여자들이 알아서 자기 가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데 다 찾아놓고 한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하자 그런다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너는 자기 의견이 없다고 뭐라 그래. 네, 맞아. 그럴 사람도 있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싸우는 거야, 형.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너무 여자한테 다 맡겨준다는 것보다는 남자가 이렇게 좀 리드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야지. 무조건 여자한테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것도 여자는 별로 바라지 않는 거야. 이렇게 4대 여자 이렇게 4명을 만약에 소개팅을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아름다운 킹카가 나왔어. 네. 만화책에 나오고 튀어나온 애가 나왔어. 네. 그럼 우리 넷 다 이 친구가 마음에 들 거 아니야? 솔직히 남자니까. 네. 만화책에 나오는 여자 싫어하는 거.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공통적인 이상형이 왔어. 그런 상황이면 대보고 싶어. 형은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 것 같아요? 나는 뭐 난 잘하는 거 있어. 우리 어렸을 때 로바다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모르겠다. 로바다키. 로바다키가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 레몬 소주요. 레몬 소주가. 처럼 돼 있는데 바다미 방처럼 돼 있는데 방 파져 있는. 이렇게 파져 있어. 이렇게 파져 있어 갖고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안 끄서요. 근데 보통 이렇게 4대4 미팅할 때 마음에 든 네가 마음에 든 여자라고 해봐. 발레로 나봐봐. 마음에 든 여자가 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원종을 놓고 아,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원종을 놓고 아, 예. 아, 예. 자, 그럼 우리 저 이제 됐고 이제 서로 이제 마음 짝 마음 짝짓기 합시다. 마음 짝짓기 합시다.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내 친구들이 항상 궁금해했어. 왜 여자들이 성공해 너한테? 도대체 너한테 무슨 매력이 있을까?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마음 짝짓기 합시다. 그건 무조건 먹혔었는데 어렸을 때. 아랑 아사 참 많이 왔네. 아랑.